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개인이 오늘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니까 하락하던 폭을 좀 만회하면서 반등하다가 끝에 또 밀려버렸어요. 기관이 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던져버리니까 쭉 빠져버렸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3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72% 하락, 하락폭 큽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811계약 매수해줘서 조금 붙들어 놓은 경향이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도 보시면 마이너스, 코스피는 400억 규모로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50억, 60억 규모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잘 가지 못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막판에 조금 덜어줬고요. 한 500억, 532억 규모. 자, 지수 막판에 밀어버린 거는 기관이 주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400억 정도 사다가 마이너스 200억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여기서 밀리는 주범은 기관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그냥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거든요. 못 갔습니다 오늘. 자, 선물은 외국인이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쭉 환매수 좀 해줬네요.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환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죠? 자, 누적적으로 보면 이것이 만기 끝난 한 6월 정도로 누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자 기관이 던지고 있는 입장이고 외국인은 이제 바닥 찍고 약간 들어올리는 입장, 개인이 계속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것도 개인이 사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이 좀 줄어가는 상황이고 선물은 외국인이 환매수를 쭉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0일 저항을 전일 갭으로 뛰어넘었으면 강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개인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내주지 않고 밑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만 할 것이다. 지금 4일째 샀고요 코스닥. 코스피는 3일째 사다가 오늘 조금 던졌어요. 그럼 코스닥은 당분간 접근하지 말자. 왜냐하면 한번 투매 놓을 수 있어요. 밑으로 확 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아까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온 거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막판에 밀어버려가지고 20일에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 가지고 적당히 먹었던 거 챙겨가는 그런 시간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닥터케이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업종 분석 틀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자동차하고 좀 강세, IT하고 강세고 석유화학 일부 종목 강세고 나머지는 좀 죽였어요. 그죠? 조선,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내수주들을 많이 죽였네. 근데 호텔 신라고 이런 것들이 왜 이래 빠지죠? 차익 실현인가? 그러기엔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죠? 내수주를 쫙 잘 갔던 거를 차익 실현하는 건지 지금 상당히 던지고 있어요. 낙폭이 상당합니다. 바다 주기에 너무 낙폭이 심해가지고 겁이 조금 나긴 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코스닥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낙폭 큰 종목 맞습니다.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전일 채팅방에 이야, 냥냥이가 여기서 자기 합병되고 난 다음에 주식 받았는데 절반은 먼저 던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밀리면 던지라 그랬거든요. 안 던졌으면 박살났어요. 11% 빠졌어요. 이야, 그죠? 그래서 업종 분석 중요하다. 아침에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데리고 하고 나머지 좀밀 거다. 그 예측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고요. 개인이 코스닥에서 아직까지 손안 들고 있으니까 개인이 코스닥에 손안 들고 있으니까 아마 폭락 한번 넣을 수 있다. 한번더쿵 하고 깨지고 난 다음에 아랫골이나 돋치 넣으면 그때 평소에 꼬르고 있던 거 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딴건다 청산했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장 초반 던져야 된다고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어요. 반등 시도 조금 나오긴 했으나 흔들림 많았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5일이 올랐거든요. 5일이. 그죠? 하루 이틀 3, 4, 5. 어저께부터는 챙겨가는 날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고 싶으면 27만원 여기 인근 오면 양봉쓰면 또 다시 들어가면 돼요. 완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GS건설은 전일 손절 짧게 했는데 다시 복수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합권입니다. 자, 30원 정도 빠졌는데요. 44,000원, 43,970원 이런 권역이기 때문에 내일 강세, 그러니까 순환매 형식으로 건설주에 좀 들어온다면 충분히 2, 3%는 수익 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마찬가지로 강하게 떴는데, 초반에 강하게 떴는데 밀린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세요. 절반 정도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1,000원 같으면 대략 2% 되지 않습니까? 절반 던지고 밑에 눌리면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흔들림이 있고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야, 네이처셀 또 한가 맞았네. 그죠? 한가 연속으로 두번 맞았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바이오주의 흔들림이 상당히 코스닥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달라들면 갈 수가 없어요.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장이 올라가는 선결 조건, 기관의 외국인 쌍끌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붙들어줘서, 그리고 개인들이 좀 손을 좀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오늘도 들었으면, 만약에 외국인 그냥 매도했으면 밑으로 푹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시장 봐도 별일 없어요. 그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8,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0.14,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 우리나라 자체 문제라는 거죠. 자, 환율 잘 챙겨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율 1300원대입니다. 1300원대. 단기 고점 돌파하고 지금 살짝 눌리려고 하다가 또 들어올려요. 그러면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환전해 나갈 때 손해보기 때문에 매도 러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장담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자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하는 경우 많아요. 일부 수출주 빼고요. 그럼 매치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쪽이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까? 그죠? 단기간 지금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다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ICT라고 뭐 반도체 부분 수출 괜찮았다 이런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죠? LG전자는 낙폭과 대여해서 좀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IT 강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초반 딱 출발했는데 어디가 강세인가 딱잘 찾아내야 돼요. 아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닥터케이는 IT 강세다 그랬습니다. 계속 유지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긴 사야 되거든요. 뭘 사도 사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면. 밑으로 푹 처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종목, 그 다음에 눌러놓을 종목, 이렇게 정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불었습니다. 그죠? 이거. 외국계 브로스란 말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내일 체크리스트, 오늘 미국 시장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요. 내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선물은 외국인이 잡아주는지 체크하시고, 개인들이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이제 투자에 임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아마 내일까지는 좀더 덤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번더꽉 깨져야 막 두두두 다 나오거든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오늘의 주식시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셀트리온 삼행저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SNS로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하십시오. 닥터케이 아침에 1시간, 점심, 그 다음 장 마치고, 그리고 9시부터 2시간 이상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료 방송 중에는 최강이다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신 분 계세요, 분명히. 그분들은 무료 안할 거예요, 저처럼. 무료하면 한 30분 할까,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저는 한 하루에 4시간 이상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